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지금 걸음을 나르고 있는데 한 10바르트 이상 돼요.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. 이럴 때 두 바르트 끼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앞에 게 넘어가죠. 여기는 이제 처음 오는 곳인데 그전에는 이제 두 바르트씩 작업하신 분도 있다고 하네요.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수가 좋았던 거죠. 실력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. 지형이 그런 것은 뭐 방법 없습니다. 한 파레트씩 해서 제가 저 파레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. 두 파레트를 뜨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파레트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 지게바로 통제가 안 되죠. 눈에 보여야 통제가 되죠. 뭐. 그래서 이제 한 파레트씩 운반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먼 거리죠. 여기 지금 요 부분도 지형 상태가 좋지가 않고요. 한 9바르트, 10바르트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걸음을 납품하는 회사에서는 지게차로 보면 한 타임만 측정을 합니다. 한 타임 7만원이죠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데 하나씩 운반하다 보면은 또 거리가 멀잖아요. 시간이 추가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하주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그분이 그것을 추가 요금 인정을 안 해준다면은 지게차가 여기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한 타임이 넘어가게 일을 했는데 요금은 한 타임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. 이 걸음을 납품하는 회사 관계자와 제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상황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그 걸음 회사에서 또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안 돼요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추가 요금은 하주분에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추가 요금에 대해서는 더 준다고 말씀을 하시네요. 아주 감사한 분이죠.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로 성심성의껏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못 주겠다고 막 이거 두 개씩 떠갖고 다녀라 막 이러시는 분도 정말 있습니다. 없을 것 같죠. 두 개씩 떠면 빠른데 왜 빨리빨리 안 하고 천천히 하나씩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. 사실이요. 정말로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정말 싫어하는 상황이죠. 저는 제 나름대로 안전하게 이것을 운반하는 방법을 이곳에서 찾아냈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지게차는 빨리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.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. 자,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두 개를 뜨게 되면은 앞에 있는 팔레트는 통제가 안 돼요. 그게 넘어가는지 뭐 왼쪽으로 기우는지 오른쪽으로 기우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진짜 운에 맡기는 거예요. 안 보이는 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눈에 보고 가면은 일단 하나를 뜨게 되면 지게발을 깊숙이 넣게 되면은 안전한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. 제 지게발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걸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운다 그러면은 얼른 지게차를 회전을 조금 해서 안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노하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야지 안전해지거든요. 요거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제가 또 너무 성심성의껏 잘하죠. 그걸 인정을 안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지죠. 일단 그래서 이런 거는 지게차 하시는 분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아요. 가장 빨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. 도로 상황, 지형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뭐 진짜로 1cm 차이로 짐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럴 수 있습니다. 사실 걸음 파레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높아요. 오버파레트죠.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다 비닐 포장이기 때문에 안에 자체는 미끄럽습니다. 랩을 감아놔도 한번 중심을 잃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
여기가 가장 위험한데요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천천히 조심해서 가고 있는데, 뭐 넘어가는 건 또 이렇게 조심을 해서 넘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. 어쨌든 이제 이곳은 제가 지형짐으로 또 이제 확실히 익혔습니다. 요 다음에 일 또 오게 되면은 부드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날 한 파레트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타임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하지분께서 저한테 불친절하게 하시고 했으면 제가 추가 요금을 더 받았을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는 추가 요금 없이 그냥 저 흙 한 포대만 얻어가지고 왔죠. 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럴 때는. 하여튼 저희 영업용 지게차도 좀 상대적인 거예요. 다 같이 사람과 사람의 상대이기 때문에 서로 부드럽게 대하면 서로 부드럽게 하는 거고, 일을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곳에 돈을 더 받으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. 일 한 만큼만 받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고요.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뭐 한 파레트씩 가지고 다닌다, 이렇게 그런 말씀 또는 그런 생각 갖고 하지 마시고요. 일단 안전하게,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죠. 저거 하나 넘어져 버리면은 수습하려면 또 굉장히 힘이 들어요. 뭐 저 이 흙이기 때문에 뭐 부서지거나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저거 하나 다시 쌓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죠. 일단 지게차에게 맡겨주세요. 우리는 일단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. 예전에 두 파레트씩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번에 두 파레트씩 가지고 왔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보장을 할 수가 없죠. 자, 이렇게 해서 요거 마지막 내려놓고 자 보십시오. 이분은 내려놓자마자 지갑을 꺼내세요. 보시죠. 추가 요금 주려고 꺼내시잖아요. 아, 제가 이제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. 돈 욕심 나지만 저거 필요 없어요. 그냥 저거만 한 포대만 가지고 갈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비료 포대 한 포대 삥 뜯어 왔습니다. 물론 제가 이제 조금 추가 요금 대신 받아온 거긴 하지만 서로 기분이 좋죠. 안녕히 계세요. 이제 철수합니다. 항상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안전한 작업 방법을 연구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. 그 전에 다른 지게차가 두 파레트 가져갔다 그래서 그게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, 항상 본인만의 안전한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. 이렇게 영업용 지게차는 각 현장에 도착하면은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곳에 가장 맞는 안전한 방법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똑같은 현장,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, 또 어떤 각도로 알았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정말 이런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요. 이런 파레트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러는 거는 정말 순간에 어떤 판단 미스라 그럴까요? 아니면은 그 제품이 어쨌건 오버 파레트는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파레트거든요. 이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많은 생각이라 그래서 뭐 몇 시간씩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진 않죠. 도착하면서 벌써 생각을 하셔야 되죠. 그게 이제 영업용 지게차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디서 어떻게 제품을 뜨느냐에 따라서 그 희비가 갈린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저 오늘도 걸음 하차하는 거 뭐 상토라고도 하고 걸음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말은 많지만 저는 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안전하게 하차하고 철수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세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